예, 안녕하세요. 예. 아, 오늘은 옥토풀 방향에서 조금 지나 있는 도로이기도 하고요. 아, 오늘은 뭐 다른 일정이 다 취소가 되니까 나왔습니다. 오늘은 좀 무역기는 한데 히말라야 산들은 잘 보이는 편입니다.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아, 그리고 바이크 수리를 어제 장장 6시간? 7시간? 기다린 시간 빼고 네, 거의 6시간. 전체 앞에서 컨베이어링 이슈가 항상 있어서 교체를 했어요.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오일 가는 거 다 점검을 받으니까 확실히 좋아졌습니다. 성능이. 오늘은 그냥 테스트 겸 할 겸 해서 나왔고요. 이쪽 도로도 한 번밖에 못 가본 것 같은데. 네. 네, 한 번 간 두 번? 네, 두 번 정도인데, 각각 다른 길, 다른 길로 해서 다녀온 적은 있어요.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아마 정상적으로 다들 근무를 했을 것 같아요. 축제가, 지역 축제가 또 다른 게 있기는 하는데, 뭐, 대표적인 명절이 다 끝났기 때문에. 그러나, 정상적인 업무가 안 되는 것도 많아서요. 아, 갱신하는 게 참 힘드네요. 사람은 준비가 돼 있는데, 일할 사람이 안 나오니까. 날인 척? 너린 척? 너린 척이라고 하나? 아, 저번에 길을 잘못 들어서 나가려고 갔다 오고 나서, 네, 다시 영상을 켰었는데, 마이크가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. 네, 바람 소리만 잔뜩 집어넣고 왔더라고요. 보니까. 이게 퀵 캡처라는 기능으로 그냥 빨간불 그냥 원터치로 녹화했다가 다시 원터치로 끄는 기능을 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도 네, 다시 적응을 하기 위해서 고프로에 일단 켰습니다. 또 퀵 캡처 기능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소풍을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해요. 공원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, 그리고 유명한 네, 너무붓다라고 큰 사찰이 하나 있어요. 지금은 뭐 락다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지만 되게 큰 사원이 하나 있어요. 30km 정도? 시내, 카트만두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갔다 와본 지가 벌써 몇 년? 2014년? 2015년도? 거의 5년 된 것 같네요. 너무부다 쪽으로 갈 건 아니고요. 그냥 도로가 어디서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냥 감을 익히기 위해서
그래서 뭐 길은 제가 이름은 몰라도 183도도 잘 모르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, 이름은 몰라도 길이라도 알아두려고 오늘은 신안도 남포에서 나왔습니다. 아는 분 중에 왜 자꾸 오토바이 타는 영상만 나오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사람을 만나기가 섭외는 해놓고 있어요. 만나서 다른 영상도 찍어보고 하려고 하고 저쪽에 시바신 비슷한 동상이 하나 있는데 시바신은 아니래요. 그 물탱크 만드는 회사의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얼굴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기 약간 11시 방향에 뭐였더라? 상나였던 거 뭐였지 이름이? 여기 아마 이정표가 나올 거예요. 저기도 예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고 매연이 헬멧으로 들어오고 시내에서 카트만두 시내에서 약간 외곽으로 빠져서 뭐 신둘리 방향 뭐 어디였더라? 둘리킬? 아니 거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길은 잘 몰라요. 정면에 보이시나요? 커다란 동상. 아 여기 이분 오토바이 매연이 너무 들어와서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것만. 그늘 들어오니까 시원하네요. 이게 추월하는 게 쉽지 않아서 지금은 줄줄줄 따라가야 되겠네. 성나였던가? 뭐 이름이 있었는데 이정표가 안 보이네. 여기는 아마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은 잘 안 올 거예요. 포카라 갈 때도 거의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 차가 많이 온다. 여기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약간 공원 조성이 돼 있어요. 그리고 저 동상이 있어요. 사진 찍으러 많이 가더라고요. 여기. 그 있잖아요. 밀린 일을 한꺼번에 하니까 이 사람들도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? 처리를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.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. 그 문제는 왜냐면 이게 매년 뭔가 갱신을 리뉴얼을 하고 갱신을 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회계 신고, 세금 신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한 3년치 4년치 몰아서 하니까 이게 신고를 그 접수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
위험할 수도 있어요, 사실. 위험하다? 뭐, 제가 뭐, 불법을 하는 건 아니지만, 예. 네. 왜냐면 그, 연체하면 이자 내는 것 마냥, 이 갱신을 늦게 하면 페널티가 부과가 돼요. 그러니까 약간 좀, 돈 줄 테니까 해줘라, 이런 느낌도 있지만은, 약간 좀 망신 주는 것도 좀 사실 있어요. 세워놓고.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, 아, 내가, 약간 자괴감 들죠. 근데, 밀린 일을 어쨌든 갱신을 해놔야 다음에, 국가 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준비를 해놓을 수 있는 그게 되는데, 아 모르겠습니다. 이게 한국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, 아무리 얘기해도가 아니라 몇 년을 얘기를 해도, 네. 이해를 잘 못하는 것도 있고요. 이해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, 문서며 구두며 다 얘기를 했지만 통용이 잘 안 된다, 소통이.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답답하니까 준비해서 나왔는데, 네, 준비해서 나왔는데 일이 캔슬이 되면, 네, 허무하기도 하니까 그 핑계로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. 또 중간에 한번 끊고 마이크 수음이 잘 되는지 한번 이따가 타요. 저런 경우를 저는 한 번도 없었지만, 고장 날 때마다 주위에 그 수리점이 가까워서 다행히 저렇게 길 한가운데서 가지고 저기 타이어 빼놓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이쪽 끝으로 옥토퍼를 지나서 쭉 직진을 해도, 제가 좋은 도로가, 좋은 도로? 그냥 약간 구비구비 진 도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지금 가보려고 하거든요. 네, 그리고 네팔 현지인들이 그 모토블로그에서 가장 드론을 많이 날리는 곳이기도 했어요. 도로 포장도 잘 돼 있었고, 그리고 길이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어서 약간의 그냥 볼거리 정도가 좀 많이 있던 것 같고, 주변은 산이고요. 산밖에 없었는데, 너무 오래 전에 가봤던 곳이라, 아, 칼린촉이라고 예전에 그 네팔에서 한 3,000m 좀 넘는 고산지대가 있어요. 거기, 여기 현지인들도 눈 구경, 히말라야 구경 같이 하러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. 갔다가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바이크가 못 올라갔어요.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. 네, 그쪽 가는 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, 기억에. 그런데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, 아무튼 대충 가보려고 합니다. 아, 이거 정비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바이크 성능이 굉장히 향상됐어요. 이 기아 변속 하는 것도 되게 딱딱해서 힘들었었는데, 되게 부드러워졌고, 무엇보다도 지금 핸들바 그 콤베어링 거기 부분하고 원래 유격이 좀 생겨서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. 터덕터덕터덕터덕 이런 헐렁헐렁한 이런
이런 소리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 그 소리는 완전히 다 잡힌 것 같고요. 아마 이게 또 계속 또 타다 보면 그 베어링 쪽에, 여기 베어링하고 앞에 쪽 타이어 그쪽 베어링이 망가져서 지금 교체를 했는데 브레이크 성능도 더 좋아졌고, 네, 좋아졌습니다. 아무튼 어디쯤이 좋으려나. 뭐 바이크 고정을, 고속 주행을 하면 마이크 그 튀는 소리가 많이 부딪혀가지고 헬멧 안에서 움직여가지고 그 소리가 많이 나던데, 그 소리도 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뭐 제가 빨리 달릴 곳이 없어서 못 해봤는데, 중간에 빠질 곳이 있나 모르겠네. 나중에는 혼자 가더라도 처음에 같이 갈 현지인 친구가 좀 바빠요. 그리고 이거 갱신을 뭔가 일을 다 끝내놔야 하는 것도 있으니까. 이 사람 보소. 아이, 당황했네. 시내를 벗어나니까 조금 파랗게 보이긴 하네요.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. 비 소식이 한번 있었는데 비는 안 왔고. 모르는 길을 간다는 건 참 재밌는 일이긴 한데. 오르막길 지나면 잠깐 빠져야 되겠네요. 여기는 나무도 짓고 흙먼지는 많이 안 날릴 것 같고.